예술 비거리가 날아가는 거리가 짧지 않을까? 하지만 날아가는 거리는 똑같겠고요. 공포 영화 나온다. 그립감과 비거리. 안녕하세요. 동방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김병찬, 이윤경입니다. 자, 오늘은 PM에게 묻는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 그 살충제 PM에게 묻는다 나가고 네. 반응 뜨거웠죠? 네, 정말 뜨거웠는데요. 농약을 힘들게 뿌리지 않고 물 드듯이 간수를 하면 30일 이상 미소곤충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셔서 댓글도 많이 달리고 조회수도 엄청 높았습니다. 네, 못 보신 분들은 요 바로 옆에 나가는 아마 확인해 보시고요. 자, PM에게 묻는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뭐죠? 이번 시간은 제초제 편으로 제초제 프로덕트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방아그로에서 제초제 PM을 담당하고 있는 김학문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14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본사에 올라와서 이 업무를 맡은 지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장 경험이 엄청 많으시네요. 그럼 작년 겨울 농사는 어떠셨나요? 작년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기상 조건이 매우 안 좋은 해였어요. 비도 많이 왔고 또 어느 지역은 가뭄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약 방제 시기를 놓친다던가 물을 심을 시기를 놓친다던가 아니면은 노타리를 쳐놓고 못 심을 때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잡초도 잘 잡지 못했고 병충해도 많이 발생했던 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제품 소개를 해주실 거죠? 네,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한판 직접살포정제와 코노킥 액상수화제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제의 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지금 논 재배면적 변화나 농가들이 원하는 트렌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논 재배면적은 10만 헥타르 정도 주는 상태로 2022년 기준으로 72만 6천 헥타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 원인으로는 도심화도 있겠지만 대체작물 재배가 늘어나고 농가의 고령화라든지 수도 생산 비용이 증가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농가들은 좀 더 편한 약재, 좀 더 손쉽게 칠 수 있는 약재를 찾는 게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가들이 선호하는 제형을 보시면 가장 많은 제형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항 동시처리제를 포함하고 있는 입제입니다. 입제 의외로네요. 입제는 무거울 텐데. 입제는 치기 불편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약제이긴 했어요.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찾는데 입제가 이항 동시처리로 나오면서 이항과 동시에 약을 뿌리는 편한 방법을 찾으면서 가장 선호하는 약재가 되었습니다. 입제처럼 직접 뿌리면서 또 우리 가볍게 뿌리는 게 있죠? 네, 입제처럼 직접 뿌리면서 가볍게 뿌리는 게 생력화 제형이라고 많이 하시는데요. 생력화 제형은 표를 보시면 마치 두 번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생력화 제형은 말 그대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제형으로 바둑알 같은 형식이라든지 거대한 알약 같은 스타일, 사료 같은 펠립 스타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아닌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지만 액상 대출에 또한 사람들이 여전히 꾸준히 쓰여지고 있는 약제이기도 합니다. 액상 대출제 네. 생력과의 생자가 그 덜 생자인가요? 예, 맞습니다. 덜 생자로 한마디로 노동력을 적게 들게 한다. 감소시킨다라는 의미로 생력화 제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생력화 제형으로 부르고 있긴 하지만 현재 쓰고 있는 대부분의 약재들이 생력화에 부합하는 약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합되게 맞춰서 나온 약이 바로 한판 직접 살포 정제입니다. 이 약재라는 게 많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 약재가 한 알이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약효가 전달되어야 되고 또 약효도 충분히 나와야 되고 또 약해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기술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약제보단 좋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 약제의 주성분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저항성 제초제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벤조리사이클론과 가장 핫한 프로필이셀프론을 포함하고 있는 약입니다. 이 약제는 이항 후 10에서 12일 정도의 수면 추척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피, 물다이개비, 올체후랭이, 올방개 등 대부분의 잡초를 모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논에 떨어지게 되면 거의 3분 안에 부상해서 10분 안에 모두 녹아서 그 효과를 충분히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 3분과 10분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 3분이라는 것은 약재가 떨어지게 되면 일단 바닥에 가라앉아서 발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분이고요. 빨리 떠오른다? 네네네. 바뀌지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떠올라서 완전히 녹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입니다. 10분?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빨리 퍼져야만 뭐 바람에 의해서건 어떤 출현 환경에 의해서건 약이 한쪽으로 몰린다거나 쏠린다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적겠죠. 그래서 빨리 퍼질수록 좋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퍼지게 되면은 약이 끝까지 안 퍼지고 한쪽에 몰릴 가능성도 있는데 딱 적당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모양을 한번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세한 스펙을 보시면은 먹는 것처럼 생겼는데. 예, 예. 맞습니다. 알포 비타민 같이 생겼습니다. 퍼지는 모양도 비슷하고, 예, 자세한 스펙을 보면 직경이 한 4c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8mm 정도 됩니다. 여기서 특징이 저희가 이제 개발한 특징이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손에 알맞게 들어간 그립감과 또는 약재의 끝부분이 라운드 처리되면서 깨짐도 적고 또 손에 잘 달라붙게 그립감 좋게 만드는. 그립감이 좋다. 예, 예. 근데 던지다 보면은 이게 너무 각지거나 너무 크게 되면 손에 부담감이 나요. 직접 던져보시는 것 같아요. 손에 착착 잡히던가요? 예, 던질 때 손에 잘 붙고 또 큰 거에 비해서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비거리가, 날아가는 거리가 짧지 않을까. 하지만 날아가는 거리는 똑같았고요. 던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골프용어 나옵니다. 그립감과 비거리. 예. 적당한 제품, 적당한 비거리에 적당한 그립감 제품입니다. 한마디 티제. 맞아요. 네, 설명을 드리면 몸에 박히는 게 덜합니다. 아, 300g 제품, 500g 제품 다 해보셨군요. 네네네. 저희가 300g도 만들었고 500g도 만들었지만 그 무게 차이로 인해서 몸에 박히는 정도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300g짜리가 적당하다. 예. 예, 또 한 가지는 이 라운드 커팅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라운드 커팅이 손의 그립감이라든지 이게 깨짐 방지가 아니라 이 라운드 커팅 되면 수면과 마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수면에서 직각으로 꽂히는 경우가 덜합니다. 또 농가들이 우려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약을 치게 되면은 약이 다 녹고 나서 바닥에 잔류물이 있어요. 하얗게. 사실은 이 잔류물은 약 효과하고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약이 다 안 퍼진 게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좀 있을 수 있죠. 이 300g 짜리로 바꾸면서 잔류물의 양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자, 우리 농민분들 막연한 그 불안감까지 300g으로 해결됐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제품은 코노킥이라는 액상 수화제입니다. 액상이면 선호하는 제형인가요? 아까 전에 그래도 네 맞습니다. 이게 솔직히 다른 제형에 비해 선호가 많이 낮습니다. 하지만 굳이 액상을 또 만들어야 될 이유가 액상은 사람들이 생력화 제형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살포 기구가 많이 바뀌면서 생력화 되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구가 바뀐다. 예, 예를 들어서 보트 살포. 보트. 예. 또 하나는 드론 살포. 드론. 이런 것들이 바로 액상으로 처리할 가장 좋은 살포 제형입니다. 판판 디티제는 손으로 던지는 거. 맞습니다. 좋은 거. 예. 코너키 액상 소화제는 보트. 예. 보트로 이렇게 뿌리면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농약 살포용 보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 보트를 통해서 손쉽게 뿌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액상은 다른 제출에 비해서 선호도가 좀 떨어질지언정 절대 없어지지 않고 꼭 필요한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노킥은 어떤 특징이 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펜피노트리오라는 원제가 들어있는데 이 원제는 우리나라에 출시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새로운 약제이고 그만큼 내성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약제의 특징은 벼에 무지하게 안전합니다. 아, 벼에 안전해요? 예, 벼에 해를 절대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올챙이라든지 물잘개비라든지 이런 저항성 잡초에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 신규 원제와 아까 한 판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프로필셀프론이라는 셀프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약제가 포함되어 있는 약제입니다. 이 약제도 마찬가지로 이약 후 10에서 12 후에 뿌리게 되어 있고요. 뭐 피, 물잘개비, 올챙이라든지 버풀 모두 효과가 좋습니다. 이름은 코너킥이
쉽고 좋아하시나요? 코너킥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나기 위해 세트피스에서 가장 득점이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만큼 이제 농가들의 잡초 관계를 확실하게 어시스트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어떤 특징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키노트리온 원리 자체가 겨울에서 많이 안전하기 때문에 찰벽, 누생미, 초다수성병 이런 약해가 나기 쓰는 쉬운 품종들에도 안전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사서 찰벽용 뭐 유생미용 따로따로 약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사용이 가능하신 약제입니다. 품종의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네. 또 아까 말씀드린 프로필 셀프론이라는 자체가 피해도 효과가 좋지만 사촉과 예를 들어서 뭐 새선매작이라든지 바닷가 쪽에 나온 새선매작이라든지 뭐 올방계라든지 이런 사촉과들의 효과가 매우 우수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올방계에 대해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방계? 예예. 올방계는 저항성 추종 아닌가요? 예예. 그 쉽게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저항성 초종이라고 보기보다는 난방제 초종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잡지 못하는 어려운 예. 그런 초종이라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괴경이 있는데요. 이 괴경이 깊이 묻혀 있으면 늦게 올라오고 얕게 묻혀 있으면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라오는 올방제 같은 경우에는 약제로 방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효가 떨어질 때쯤 돼서 올라오는 올방제는 방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약제는 저항성 잡초라기보다는 이 잡초는 난방제 잡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올방제에 분명히 효과 좋은 약들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약 중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뽑히는 올방제 효과 좋다고 상위권에 뽑히는 성분이 바로 프로필셀프론입니다. 난방제 잡초이기 때문에 100% 후에 발생하는 것까지 잡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약제에 비해서 올방계에 대한 효과는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던지는 제초제 한판 디티제와 그 다음에 코너킹 액상수화제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더 그립감이 좋다고 하니까요. 벼농사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윤경 씨도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저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얼마나 그립감이 좋은지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대리님께서 직접 던져보는 이대리도 할 수 있다 어때요? 네,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